안녕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잦아들 줄 모르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자꾸 이제 번창 일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학교 공부도, 모두가, 온라인으로, 한다고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저는 뭐한달반 이전부터 벌써 이렇게 소창부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저 혼자 경전 공부 또는 뭐 108자제 공부 이런 것들을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이제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은 뭘 본래 제의도 없지만은 또 많이 서툴고 그렇습니다. 뭐 누가 뭐 알뜰하게 또 옆에서 또 코치해줄 그런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더듬더듬 이렇게 올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보는 거 크게 마음 쓰시지 마시고. 그저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그 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이제 관심을 갖고 한 구절이라도 100마디 가운데 한 마디만이라도 좀 마음에 어떤 감동을 받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환경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잠깐이라도 환희심을 내고 신심을 일으킨다면은 뭐 그거 어디입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환경 그 이색안품 다시 이제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책으로는 지난 시간부터 54권에 해당되고요. 200가지 질문에 2000가지 답은 1년 번호 43번이 되겠습니다. 보살은 10가지 불법에 깊이 들어감이 있다. 불자여 보살 마설은 10가지 불법에 깊이 들어감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지난 세상의 모든 세계에 들어가며 오는 세상의 모든 세계에 들어가며 지금 세상의 세계 수요와 세계의 행과 세계의 말함과 세계의 청정한 데 들어가느니라 그랬습니다. 과거 현재 삼세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과거 세계, 미래 세계까지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현재 세계는 세계의 수효 그리고 세계의 행, 세계에 대해서 설함과 또 세계의 청정함 이렇게 이제 들어서 이제 깊이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깊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아는 것하고도 역시 이제 유사합니다. 안다고 했다가 또는 들어간다고 했다가 이제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뭐어그 바다를 안다 하는 것과 바다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나눠놓고 생각하면은 들어간다는 게 안다는 것보다는 조금 그 심도가 있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일체 세계의 갖가지 성품에 들어가며 일체 중생의 갖가지 업과 과보에 들어가며 일체 보살의 갖가지 행에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세계의 갖가지 성품에 들어간다. 세계마다 가지가지의 어떤 그 성품 또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라로 두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뭐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나름대로의 이제 성격과 성질이 있을 것이고, 중국이란 나라는 그 나름대로 중국이란 나라의 성격과 성질이 있을 것이고, 일본이란 나라는 역시 이제 그 나름대로의 성격과 성질이 있을 것입니다. 보살은 그런 모든 국토의 그런 그 현상과 또는 성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안다, 깊이 안다, 이런 뜻입니다. 들어간다는 것은. 또 일체 중생의 갖가지 그 업과 가보에 대해서도 깊이 알고, 깊이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면은 중생들의 업과 과보에 대해서 당연히 잘 알아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서 일체 중생의 업과 과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히 뭐 속속들이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네요.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은 속속들이 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보살의 가지가지 행을 속속들이 안다. 그렇습니다. 보살은, 전 세상과 그리고 전 세상 사람들, 전 세상 중생들, 뭐전 세상의 생명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교화시키고 가르치고 조복시키고 성숙시키고 하는 것을 늘 화두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거 일체 부처님의 차례를 알며 미래 일체 부처님의 차례를 알며 현재 시방의 허공과 법계에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의 국토에 모인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여 조복시킴을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들어간다라고 표현했다가 여기 와서는 이제 같은 뜻인데 안다라고 했습니다. 속속들이 안다는 뜻이죠. 과거 일체 부처님의 차례를 속속들이 알고 미래 일체 부처님의 차례를 속속들이 알고 현재 또 시방 허공 법계에 있는 일체 모든 부처님 국토에 모인 대중들, 그 대중들에게 법을 설하는 것, 법을 설해서 또 조복시키는 것,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환하게 안다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간법과 성문법과 독각법과 보살법과 열애법을 알며 비록 모든 법이 모두 분별이 없음을 알지만, 그러나 갖가지 법을 말하며 다 법계에 들어가나 들어갈 것이 없으므로, 그 법과 같이 말하여 집착하는 바가 없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불인 큰 지혜의 매우 깊은 성품에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십법계라고 해서 성인의 세계를 네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육도 중생을 이제 이야기를, 세간은 육도 중생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도와 그 성인의 세계를, 그래서 십법계 그렇게 하죠. 지옥, 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이건 이제 세간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한 단계 올라오면 이제 성문법이 되겠고, 성문법보다 조금 이제 높은 단계가 이제 독각법이 되고 연각법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거기서 또 대승으로 올라오면 이제 보살법이 되겠고, 보살에서 또 이제 마지막 단계인 열애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옥아귀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이 모든 것은 세간법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문법, 독각법, 보살법, 열애법 이것을 전부 알아가지고 비록 모든 법이 모두 분별이 없으나
분별이 없음을 알지만은, 그러나 갖가지 법을 말하며, 분별이 없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그런 모든 차별된 법이 분별이 없습니다. 분별 없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면서 또그 분별과 차별이 아주 분명하게 나눠진 그런 그 입장도 물론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말에서 갖가지 모두 모든 법이 모두 분별이 없음을 알지만은 분별이 없는 입장을 완하게 알지만 그러나 갖가지 법을 말하며 그러나 낱낱이 나눠서 지옥은 지옥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축생은 축생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축생은 축생대로 인도 천도 아수라 그리고 모든 그런 그 인간 세계 그리고 그다음에 성문법 독각법 보살법 여래법까지도 환하게 이제 그 차별이 없는 입장은 차별이 없는 입장대로 다 알지만은 또 그것을 각가지 법을 나누어서 분별해서 또 차별적으로 이야기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뭐 그걸 이제 차별이 없는 입장은 이야기하기로 하면 그건 뭐 크게 길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차별 있는 입장이죠. 이야기가 많죠. 저절로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 그러한 것들을 다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법계에 들어가나 들어갈 것이 없으므로 다 법계에 해당됩니다. 법계 우주 법계에 해당되고 진리의 세계 법계라면 진리의 세계죠. 우주 법계라는 말로도 이제 더 넓은 곳에 곳곳에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이면서 그것은 다그 어디에 있든 모두 진리로서의 존재 그런 뜻입니다. 그러한 것에 다 해당되는 것이 법계입니다. 다 법계에 들어가나 들어갈 것이 없으므로 법계에 들어가나 들어갈 것이 없다. 그렇습니다. 들어가되 들어가는 것이 없고 들어감이 없이 또 들어가고 그런 관계죠. 이건 뭐 한꺼번에 이해가 되도록 설명하기로 하면 너무 이제 이야기가 깁니다만은 뭐 충분히 이해하실 줄 믿고 그 법과 같이 말하여 그렇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그대로 그 법과 같이 말하여 집착하는 바가 없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만일 모든 보살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 큰 지혜의 매우 깊은 성품에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보살의 이러한 이치, 앞에서 설명한, 세계와, 그리고, 뭐, 불보살의 문제와, 그리고, 중생세계의 문제와, 가지가지 보살행, 중생들의 업과 과보, 뭐, 이런 등등, 그러한 것들을 낱낱이, 다, 속속들이 들어가서 알게 되면은 결국은 곧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인 큰 지혜의 매우 깊은 성품에 들어간다. 속속들이 알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은 보살은 열 가지 의지가 있어서 보살행을 행한다. 그렇습니다. 이천 가지 답, 맨 처음, 제목이, 보살은 열 가지 의지가 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리심을 의지하고 선지식을 의지하고 하는 등등, 그런 그 단순하게 의지한 함이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고, 여기는 그런 열 가지가, 의지가 있어서, 열 가지의 의지가 있어서 보살행을 행한다. 그렇습니다. 열 가지 의지에 근거하여, 보살행을 행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불자여 보살 마사는 열 가지 의지가 있어서 보살들이 이를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나니. 그렇습니다.
무엇이 예린가? 이른바 일체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그리고 모든 중생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생명체에게 다 같이 부처님으로 받들어 섬기고 공양함을 의지해서 보살행을 행한다. 이렇게 풀겠습니다. 또 일체 중생을 조복시킴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느니라. 그렇죠. 궁극에는 중생들을 교화하고 조복시키고 성숙시키는 것을 의지해서 그것에 근거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보살의 행을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명확하죠, 뜻이. 또 모든 선지식을 친근함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여기는 또 이제 모든 선지식을 친근함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선지식 하면 의뢰, 우리 저에게 공부한 모든 불자님들은 화엄경을 떠올리게 돼 있습니다. 화엄경보다 더 좋은 선지식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화엄경을 친근함을 의지하여 보살행을 행한다. 보살행을 행할 때 화엄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보살행을 행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는 이제 최고의 불교를 궁극적 불교, 마지막 불교를 보살행 불교다. 이런 표현을 이제 하고 제가 이제 공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저희 소신이 또 그렇고요. 공부하다 보니까 저절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한때 선방에 한 10여 년 다니면서 혼자 견성성불 하는 것으로 수행의 목적을 삼고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았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그런 그 경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시 이제 화엄경도 이제 깊이 보고 법화경도 깊이 보고 하다 보니까 아, 불교는 이 보살행을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 그 목적이구나 하는 것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엄경에 대한 대의도 뭐 통만법 명일심, 그래서 만법을 통섭해서 한 마음을 밝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옛날 사람이 또 그렇게 정의를 내린 이가 있었어요. 그것이 이제 화엄경의 큰 뜻이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도 일부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말 가지고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화엄경의 큰 뜻을 삼는고 하면은 선명 시성 정각하고 후현 보살 행위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앞에서는 시성 정각, 부처님이 비로소 정각 이룬 데 대한 뜻을 밝히고 그 다음으로는 보살 행원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제 화엄경의 대지다, 큰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 아주 저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게 의심이 없고 그런 그 소신이 더욱더 굳어졌습니다. 화엄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부처님께서 마을제국 아라냐법 보리장중 하사 시성정각하시니 그 땅은 견고하야 금강소성이더라. 그래서 비로소 정각을 이루고 나니까 정각을 이룬 사람의 안목에 펼쳐진 세상과 사람들 어떻다고요? 사람은 본래로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지혜와 덕성을 고스란히 조금도 손색이 없이 갖추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져 있고 보리수도 사자자도 전부가 그야말로 황금과 금은 보화 등등으로 갖춰져 있더라 하는 것으로서 세상을 이제 표현했습니다. 깨달은 사람의 안목에서는 사람은 모두가 부처님이고 이 세상은 그대로 그야말로 화장장음 세계더라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깨닫고 나서의 소감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대지는 처음에는 시선 정각, 정각 이런 데 대한 안목을 펼쳤고, 그 다음에는 정각을 잃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보살행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어 있죠. 보살행을 하면서 산다. 그 예를 들어서 시평품 같은 게 10권 반, 거의 11권이나 되는데, 전부가 회향 아닙니까? 선근 회향이에요. 좋은 일을 해서 선행을 많이 해서 그 선행을 널리 세상에 회향하자 하는 것, 보살행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권이 뭡니까? 보현행원품이죠. 그동안 많이 이제 보살행을 권장을 했지만은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은 보현보살이 10대 행원으로 결론을 맺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너무 아주 명확한 거죠, 사실은 알고 보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모든 선지식을 친근함을 의지하여 보살행을 행하며 그렇습니다. 환경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보살행을 행하자 그 뜻입니다. 또 모든 선근을 쌓아 모음을 의지하여 보살행을 행하며, 여기서는 이제 모든 선근을 쌓아 모음을 의지하여, 그렇죠. 선근 회향이라고 했듯이 회향품이 전부가 선근 회향, 선행을 잘 짚고 그 선행을 널리 회향하자고 하는 뜻으로 됐다고 말씀드렸듯이, 모든 선근을 쌓아 모음을 의지하여 보살행을 행한다. 그렇습니다. 선행이 있어야 보살행을 행하죠. 행하자고 하는 것은 선행을 가지고 만중생에게 회향하자고 하는 것이 보살행입니다. 앞에서는 뭡니까? 환경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보살행을 행하고, 여기는 선근으로서, 환경의 가르침은 또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선행을 가지고, 선근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보살행을 행하자 하는 것입니다. 너무 명확하죠?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함을 의지하여 보살행을 행하며, 그렇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장엄함을, 이 세상을 깨끗하게 장엄한다면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전부 보살로 만들고, 세상 사람들은 전부 어른이 되고, 선비가 되고, 철든 사람이 되고, 보살이 돼가지고, 전부 정직하게 살고, 육바라밀을 행하면서 살고, 인의예지를 행하면서 살고, 사양하고, 겸손하고, 서로 상대를 배려하고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국토를 깨끗하게 장엄하는 것입니다. 뭐, 청소 깨끗이 하고, 무슨 뭐, 금은 보화로서 길을 꾸미고, 뭐,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국토를 깨끗하게 장엄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모두 선행을 행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토를 깨끗이 장엄하는 일입니다. 거기에 의지해서 보살행을 행하며, 그렇습니다. 또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음을 의지하여 보살행을 행하느니라. 중생 버리면 안 되죠. 중생이 부처님의 화두고 보살들의 화두입니다. 모든 선지식의 화두입니다. 모든 도인들의 화두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뭐 1700공안 그거 화두 아닙니다. 부디 이러한 수준 높은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한 사람이라면은 바로 일체 중생이 불교의 화두고 부처님의 화두고 모든 보살들과 선지식의 화두라고 하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보살행을 행하는 것도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음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바라밀따에 깊이 들어감을 의지하여 보살행을 행하며, 그렇죠. 바라밀따가 뭡니까? 육바라밀, 십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 이러한 것들입니다. 거기에 깊이 들어가, 속속들이 잘 알아가지고, 그게 이제 나의 몸에 체화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보살의 행을 행하라. 그런 뜻입니다. 또 일체 보살의 원을 만족함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그렇습니다.
보살은 참 많은 원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보현보살의 10대 행운, 10가지 큰 행운입니다. 그것이 보살의 그 대표적인 원입니다. 그것을 만족함을 의지하여 보살행을 행하라. 그것만 잘 실천하면 다른 모든 84,000 보살행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량 없는 보리심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한량 없는 보리심. 보리심에는 참 그건 곧 불심이기 때문에 좋은 마음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량 없는 보리심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심, 부처님의 마음이 그때그때 그때 그 상황, 그 상황, 그 시절, 그 시절에 따라서 얼마나 여러 가지이겠습니까? 그래서 한량 없는 보리심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며 또 모든 부처님의 깨달음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나니 이것이 열이니라. 보살은 이것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궁극에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한다. 그렇죠. 이 한마디면 뭐 사실은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낱낱이 앞에서 여러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했고 이거는 이제 9가지는 이제 그 별개의 그런 그 의지할 바고 여기는 이제 총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그런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라. 그렇죠. 우리 보살행 하려면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거해서 행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에 근거해서 정말 우리가 공부를 좀 깊이 하면은 구절구절 하나하나가 너무 명료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열이다. 보살은 이것을 의지하여 보살의 행을 행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살은 10가지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낸다. 그렇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사리 10가지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장에 대한 업을 소멸하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그렇습니다. 모든 장에 대한 업을 소멸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업을, 어떤 경우는 그것을 없애지 않으려고 해요. 거기에 의지해서, 거기에 근거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자기 업이 무슨 뭐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장에 대한 업을 소멸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마음을 낸다. 그 자기가 살아온 게 그게 뭐, 아무리 오랫동안, 그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이제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버리기 아까워합니다. 조그마한 소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견보다 또 다른 그런 그 입장의 소견이 있다면은 그것이 버리기 아까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작은 소견도 얻기까지는 그렇게 짧은 세월이 아니고 또 쉬운 일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과감하게 그것은 자기의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된 업이다라고 생각하고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바른 법을 보호하여 가지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에 바른 법을 보호하여 가신다. 이거 너무너무 필요한 일입니다. 부처님이 이미 열반하신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좋은 법이 이렇게, 먼저 가신 이들의 그 노력에 의해서, 원력에 의해서 우리 손에 이렇게 참, 크게 힘들이지 않고 우리들을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공부해서 잘 보호하고,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광덕스님, 존경하는 광덕스님께서는, 호법회라고 해가지고 법을 보호하자고 하는 뜻에서, 호법회를, 따로, 시간을 내고, 그 돈을 모으고, 또 신도들에게 아주 수준 높은, 순수 불교를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불광사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호법,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보호해 가져야 돼요.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우리 목숨을 내걸고라도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널리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용기와 기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마군을 항복받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느니라. 모든 마군을 항복받는데 이런 정법과 위배되는 사람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항복받아야 됩니다. 그 바로잡아줘야 됩니다. 어리석어서 모두 거기에 매몰되어 있고 더 이상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용기를 내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그런 그 잘못된 생각들을 과감하게 항복받고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그렇습니다. 정법을 위해서는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량한 그 몸과 목숨을 아끼느라고 정말 소인배 같이 오랜 세월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훌륭한 이런 대승법을 공부하면서 그렇게 두려운 게 있어서 그렇게 참 조마하게 그렇게 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또 그다음에 모든 외도의 삿된 이론을 깨뜨리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그렇습니다. 외도들 또그 마군들 모두 그 정법 진리의 가르침 참이치에 위배되는 것은 모두가 외도의 삿된 이론입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과감하게 깨뜨려야 됩니다. 두려워할 것 없이 과감하게 삿된 가르침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일체 중생을 기쁘게 하는데 결국은 정법으로서 우리가 이 불법에 이렇게 노력하는 하고 정진하는 것은 뭡니까? 중생들을 진리의 길로 안내하고 중생들을 기쁘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중생들을 기쁘게 하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또 일체 대중들을 모두 다 기쁘게 하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느니라. 궁극에 가서는 일체 대중들을 다 모두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일체 대중들을 다 기쁘게 한다. 저 하루빨리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깨끗이 사라져서 모두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경제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얼마나 75억 인구가 기뻐하겠습니까? 하루빨리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모든 천신과 용과 야차와 건달바와 아수라와 가루라와 긴나라와 마우라가를 조복시키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그렇습니다. 철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이건 레이 그 경전에 대승 경전에 등장하는 그런 그 대중들이죠. 그들을 다 교화 조복시키는데 대해서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다 용기를 가져라. 그다음에 이성의 경지를 떠나서 깊은 법에 들어가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며 그렇습니다. 이성은 뭡니까? 성문성, 영각성. 그저 고진멸도 사성계 8정도만 그저 불교인 줄 알고 그것은 이제 성문성이죠. 그 다음에 영각성은 뭡니까? 12인연의 이치. 12인연의 이치만 그저 불교라고
주야장창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성계 8장도 12인연 뭐 이것만 불교라고. 물론 불교는 불교죠. 초기 불교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큰맘 그저 불교라고. 그 외에 이제 대승경전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 좀한 번씩 어떤가 읽어보기라도 하면 좀어좀 좋으련만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그것만 그저 불교라고 참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이성의 경지를 떠나서 깊은 법에 들어가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라. 깊은 법에 들어가야 돼요. 그것을 벗어나서 초등학교를 그 나왔으면은 그것을 버리고 중학교로 올라가야지. 그 초등학교 생활이 좋았다고 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야죠. 과감하게 떠나야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좀더 높고 깊은 가르침을 이제 또 공부해야죠. 그래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을 자꾸 이제 밟아서 나아가고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해온 일이라고 해서 이거 참 미련을 가지고 두려워한다든지 버리기를 두려워한다든지 하는 그런 그 잡다한 생각을 하면은 발전이 없죠. 그 다음에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보살의 행을 행하면서 고달픈 생각이 없는데 두려운 마음을 내나니 이것이 여린이라.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겁 동안 오랜 세월 동안 보살의 행을 행하면서 고달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한 생각이 없는데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나니 이것이 여린이라 그랬습니다. 미래겁이 다하도록 오는 세월이 아무리 오랜 세월이라 하더라도 그 세월이 다할 때까지 그야말로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학 불도무상서원사 보살은 이러한 그큰 서원을 늘 가지고 평생의 삶, 세세생생의 나의 삶이다라고 이러한 그 굳은 신념으로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열애의 위 없는 큰 지혜의 두려울 것 없는 마음을 얻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그 앞에 열 가지 두려움 없는 마음을 내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가서 이 법에 편안히 머물게 되면은 열애의 위 없는 큰 지혜의 두려움 없는 것을 없는 마음을 얻는다. 그렇습니다. 열애의 경지에 결국은 올라간다. 열애의 경지도 하나도 두려울 것도 없고 겸손해야 할 것도 없고요. 그것은 당연히 내가 누려야 할 바고 내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불합시오.